여운을 줄수 있는 앨범인 것 같아요. 빈소원이라는 그 단어 자체에서 주는 표현들이 엄청 생각보다 많은 것 같더라고요. 최대한 이 앨범 안에 눌러 담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. 제이플로우 형이 또 유독 그 유기성이나 앨범 전체적인 완성도에 고집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 앨범인 유독 더 그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서 저도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보려고 노력했습니다. 아, 일단 저는 나무나 언어를 만들 때는 조금 긴 영화를 제작한다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풀어서 썼다면 이번 빈손 같은 경우는 조금 짧고 굵게 임팩트 있게 한번 때리고 빠지자 라는 생각으로 앨범을 만들었어요. 그리고 아예 다른 결의 앨범이 나온 것 같고 그 전달 방식을 조금 이제 뒤튼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우리가 지금까지 앨범을 장편 영화라고 생각하면은 이번엔 좀 단편 영화처럼 만들어 보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. 앨범 자체 러닝 타임은 짧지만 여운을 줄 수 있는 앨범인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했을 때 소금이란 분이 그 더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바로 또 흔쾌히 소금님이 저희랑 같이 또 작업을 해줘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됐습니다. 너무 너무 놀라서 너무 잘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. 네. 사운드 클라우드 협의 안 됐다고. 사운드 클라우드 올리는 것도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올렸는데 뭐 회사 측에서는 또 그 별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 말에 동의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 좀 힘이 났었고요. 그 음원 사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당시에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그런 사람들한테 해를 끼치고 있지 않나 속상함이죠. 네,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충동적이었던 것 같아요. 네, 빈손도 곧 공개할게요.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셉이랑 하는 활동을 조금 더 빡치게 해서 일단 셉을 슈퍼스타로 만들고 제 목표는 네 슈퍼스타로 만들고 이제 제 앨범도 해보고 싶은데 이제 짱뉴 앨범도 다시 새롭게 하나 만들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는 계속 그렇게 움직일 것 같아요. 와비사비 룸도 저희가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. 그것도 아마 내년쯤에 기회가 된다면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. 일단 이 히피는 집시였다는 저도 힘 닿는 데까지 중간에 죽지 않는 이상 계속 할 것 같고요. 또 연말에 외부 작업을 하나 또 할 것 같긴 해요. 기파랑은 이제 은퇴했고요. 네, MSG도 바로 은퇴를 해버렸죠. 계속 평생 신인 가수인 것 같아요. 평생 신인 가수의 자세로. 아, 뭐 주신다면 감사히 받겠지만 뭐 빈손이기 때문에 네, 뭐 안 주셔도 됩니다. 하지만 준다면 감사히 받죠. 저도 마찬가지입니다. 네. 주면 받나요? 주면 받겠습니다. 김치국 같은 거 마시면 안 돼요. 김치국. 계속 좋아해 주시고 서포트 해 주시는 분들 진짜 감사하고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계속 음악을 내면서 그걸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음악을 만들겠습니다. 힙합에리 회원분들 제가 한 번씩 국내 게시판에 들어가 봅니다. 제가 볼 때는 좋은 글만 있더라고요. 뭐 나쁜 글도 물론 있겠죠. 무관심한 것보단 물론 모든 게 다 나으니까 계속해서 저희 앨범 많이 들어주시고 앞으로도 더 좋은 앨범으로 저희가 찾아뵐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는 히피는 집시였다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